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사실 좀 이거를 그냥 짧게 하려고 제가 다른 그 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걸 좀 복습을 하면서 오늘 32가 이 쇠마에 대한 것을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쇠마라는 그런 의미는 이 히브리 말로 들으라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 십계명이 있는데 사실은 십계명을 크게 나누면은 어떻게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예.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인간, 인륜의 법도를 가르치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의 그런 인륜의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근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네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이 계명을 하면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이거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다시 말해서 때로는 어디에 뭐 목숨을 다해는 전 인격적으로 나의 온 존 전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또 주의 백성된 그런 사람들의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 첫 번째 계명이라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오늘 5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특별히 지금 자녀가 어린 그런 그 부모님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우리 권사님이나 또 연세가 좀 드신 그런 우리 지금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어려서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이 아이를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그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심어줘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왜 인간이 구원받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걸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완전히 그게 그 아이들에게 그냥 영혼까지 다 젖어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또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마음에 아예 그런 어떤 것이 딱 심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말 하나 해야 돼요. 웃으려고. 이제 저희 손주가 둘째 애가 여자애인데 이제 지금 뭐 미국에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그 이번에 어떻게 하죠? 이제 어린이집을 갔는가 봐요. 어린이집 유치원을 갔는데 이제 이렇게 뭐 선생님이 그 지금 지난주부터인가 갔는데 선생님이 와서 뭘 한 걸 써서 부모한테 보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한테 이게 카톡을 보냈는데 뭐냐면은 뭐 밥을 뭐 두 그릇 먹었어요. 막 이렇게 이제 거기 보면 써졌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저 나무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손녀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교육이 좀 되고 있나 지금 제가 그러는데
아니, 그런 걸 이제 철저하게 해야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며느리가 좀 그걸 잘 하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그 첫째가 이제 남자애인데 이 아이는 잠자기 전에 이제 꼭 암송을 하게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자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제 지난달에 생일이었는데 그때 지네들끼리 파티를 해요. 제 생일 파티를 거기서.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면 할아버지 튼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튼튼하게 해달라고, 뭐 하나님 뭐 지켜주세요 막 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이제 그거 듣고 이제 그거 웃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법 매일, 저도 하여튼 가정 예배를 거의 매일 드리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같이 성경을 이제 매일 이렇게 한 장씩 그냥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너무 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옛날에는 무슨 뭐 특별한 교육을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한 것이 우리가 보면 자녀들에게 그 신앙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없을 때는 다 어떻게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교육을 할 때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런 어떤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런 등등의 사건들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그걸 매일 아이들한테, 이건 구전신앙 교육이라고 하는데 말로써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를 재울 때 재밌는 신앙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재운다든가, 이게 엄청나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어때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디모데가 그랬잖아요. 외할머니 로이스계 어머니 유니계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말씀으로, 그때는 이제 구약 성경이 있었으니까 가르치니까 어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구원에 이르게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너무 삶에 바쁘다고, 또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엄청난 중요한 기회를 이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식은 뭐라고 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뭐예요?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기업. 그리고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업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가장 소중한 기업인 자녀 교육을 잘 해야,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되죠.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라고 그러죠. 이거 실패하면은 큰일이죠. 아이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또 이제 미래잖아요, 우리가 이 자녀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 자식 농사를 신앙 교육에서부터, 인성 교육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신앙 교육이나 인성 교육은 소홀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이 막 학교나 어떤 이런 지식적인 주입 교육 이런 걸 이제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이, 공부는 많이 했지만 신앙이 없고, 그 다음에 인성이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인성은 DNA적인 그런 영향도 많아요. 그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굉장히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육이 안 되면은 아이들이 어때요? 나중에 보면은 엄청나, 이게 그냥 어디 가서 사랑받지 못해요. 사랑받지 못해. 예.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섬기고 베풀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윗분을 존경하고 이런 것을 다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해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어디가 그 사람이 가서 사회생활을 하든지 뭐 직장생활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죠. 네, 이런 교육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또 우리가 이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첫째는 구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창조자 되신 그리고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또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 아이들을 성공시키고 잘했다고 해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주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잃어버려서 그 영혼이 어디 가겠어요? 진짜 나중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가요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 그 아이들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6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될지. 자, 6장 4절 한번 거기서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이제 보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 본을. 예, 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은 부모님은 여러분 어때요? 아, 주일날 자기는 교회도 제대로 안 가고 예배 시간에 와서 있잖아요. 맨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 안 하고 허튼 뭐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도 자녀 옆에 앉혀놓고 계속 이렇게 폰이나 하면서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올바른 그런 그 예배 자세를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신앙의 본을 보는 말씀을 매일 부모가 읽어야 돼. 그러면 그걸 보고 아이들이 어때요? 아,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또 매일 기도하는 거,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는 거,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주일학교 보낼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꼭 11조 하도록 가르치고 그 다음에 헌금을 감사헌금 줘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가.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새겨져 있어야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십계명 어떻게 돼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뭐에다 기록해 주셨어요? 돌판에다 기록해 가지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판, 네 신비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겠죠? 우리 마음에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돌에다가 딱 새겼잖아요, 이 말씀을, 십계명을.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이 마음판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 교육이 된다는 걸. 그 다음에
7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면 네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뭐 교회 학교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많이 교회 학교에 일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는 매일 학교에 가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육관을 제가 요양원하고 또 하나 세운 게 뭐냐면 교육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관을 세워가지고 이 우리 그 이제 다음 세대 자녀들을 교회에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같이 신앙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기 하시면은 허락하시면은 제가 이제 그 건물 교육관 건물 옥상에다 저기 높은 층에다는 거기다 체육관을 만들려고 이제 하는 꿈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와서 매일 거기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아예 어떤 그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면 어땠습니까? 그들의 그 중앙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어떤 교회가 그런 어떤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새로운 어린 세대에는 말씀 이런 신앙 교육 또 이런 것을 잘 다음 세대를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어때요? 요양원을 지어서 행복한 노후. 정말 연세가 많으시면 정신이 흐려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이 요양원에서는 거의 담당 교육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도와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요양원 운영하신 분들이 많이 뭐 영리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런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그 어르신들을 섬기고 하는 데다가 최상의 어떤 그런 뭐 음식도 그런 영양 공급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또 신앙적으로 매일 예배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이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이 더 허락하신다면은 예전부터 제 마음속에 있는 게 이제 하나가 뭐냐면 그 선교사들을 위한 어떤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그런 것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주님 좀 돈 많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이런 좀 비전을 발견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가끔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제 제가 광주에서 그 사시다 지금 서울로 이사간 그 집사님이 만나가 주셔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제가 아는 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집을 한 채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저 위에 평택인가 어디다가 수리를 해서 뭐 한 세 가정 정도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한다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 헌금 된 게 있으니까 200만 원을 이제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제 그 생각으로는 좀 그런 그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은퇴하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무슨 연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그게 너무 막막한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기에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역 하나 은퇴하면 어떻게 돼요? 후원이 끊기게 되고 너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분들 가운데 좀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면은 정말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좀 크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늘 나라에 가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건데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미국 교회들을 교단들은
기부 문화가 많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단들이 보면은 굉장히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한 그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노후라든가 이런 것도 잘 지원이 되고 또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지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대교단 몇몇 교단 외에는 그게 잘 안 돼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뭐 선교사님들은 거의 그냥 어떤 그런 것이 전무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그냥 적당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7절에 다시 그 말씀 띄워주세요. 보면은 부지런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앉아있으면 어때요? 너 학교에서 뭐 성격이 어쩌냐 이런 거 말. 앉아있을 때 뭐라고 했어?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떻게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가르치겠어요. 신앙교육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보면 네 마음에 말씀을 새겨 그런 거예요. 먼저 그리고 또 먼저 그보다는 더 먼저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라겠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하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힘을 다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신앙교육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 보면은 손목에다 매라겠죠. 그 하나님 말씀은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를 미간에 붙여가지고 표로 삼고 한번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 여러분 그거 봤죠? 유대인 랍비들이 보면은 여기다가 말씀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있고 손목에다 해가지고 다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다가 손목에다 매면 그래 하나님 말씀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서는 여기 보면 손과 미간에 붙이는 말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보면 이렇게 딱 이제 해놨잖아요. 여기도 지금 여기 보면 나왔죠? 유대인들 그 다음에 여기 미간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새겨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우리 몸에 마음에 새기고 우리 미간에 이 미간은 뭐냐 우리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 손은 행동을 말씀이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을 말씀이 완전히 그 생각 속에 스며들고 행동은 안 돼도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히 말씀을 그렇게 손목과 미간에 붙이며 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예,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한번 보겠습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안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매주 문설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문설주에 붙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다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붙여놨어. 그러니까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이런 안팎으로 다 이게 말씀을 다 붙여놓은.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다른데 보면 말씀에다 뭘 하냐면 꿀을 발라놓으라 했어. 꿀을 그래서 들어갈 때 나올 때도 꿀을 빨아먹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다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문설주 안팎으로 다 발라놓으라 이 말씀을 해놓으라는 건 뭐냐면 너희 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리고 문설주 안팎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살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스며들어 가도록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신앙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이 늙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너무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을 철저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때는 야 주일학교 갔다 왔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하다가 중학교쯤 딱 가면은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 나온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원에 또 주일날 학원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시험 본다고 해가지고 막 거기 가고 그럼 주일 성수 같은 거 하나님의 예배 드린 거 이거 다 빼먹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신앙 교육을 두 가지를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 가지고 그 사람들 대부분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제 교훈집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거의 그 자녀 교육을 해 신앙 교육. 이 탈무드는 구전을 통해서 쭉 내려오던 그런 어떤 것을 책으로 이제 모아서 기록해서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의 교훈집인데 성경과 탈무드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5%예요 전 세계 인구의 0.25%인데 이 0.25% 가운데 이 사람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받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이 무슨 어렸을 때 있잖아요. 막 우리 한국 사람들 교육열이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이제 하브루타라고 해서 이 말씀 이 탈무드를 읽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이런 이제 그것을 주로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들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도 유명한 대학의 그런 교수들이 거의 20몇 퍼센트가 유대인들 출신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벨상의 거의 30%를 유대인들이 받고 있다고. 얼마나 이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0.25%인데. 네.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인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우리가 잘 시켜야 됩니다. 자, 7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주신 경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상을 좀 띄워줄 수 있나요? 그때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그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그거 한번 대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이 여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인데 기업인데 이제 여기 지금 모압 평지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루벤과 갓과 지난번에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은 이 안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쪽에서 이 사람들은 기업을 루벤지파 그 다음에 갓지파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지파가 여기서 기업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요단강을 건너 너희들이 여기 들어가면은 이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떻게 돼? 너희가 이 땅에서 이제 뭘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 여기 들어갔을 때 그걸 이제 경고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열조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경고를 주셨는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랬는데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읽습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또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냐. 12절에 다시 보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그랬죠. 언제? 네가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고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되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되며 네가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 너를 애굽에서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보면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좋고 병든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고 뭐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이게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뭐냐면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부유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굉장히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형통할 때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잘못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잘 되고 이렇게 형통하고 이러면은 문제가 없으니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있잖아요. 멀어지는 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 여유가 생기니까 주일날도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놀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막 이런 데다 관심을 더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축복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축복이 임했을 때 형통할 때 배부르고 잘 될 때 부유할 때 한 가지 위험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항상 경계해야 돼. 그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네.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 관심을 두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목사님들도 막 개척교회들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했던 분들이 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열정과 이런 어떤 것을 상실하고 무슨 가서 노회장 하나 할까? 무슨 총회 가서 뭐 하나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명예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 바로 변질이거든요. 그래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그 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100억을 준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10억도 아니고 100억을. 근데 그분이,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었냐면, 예전에,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 구로 공단이었어요. 근데 구로 공단인데 그게 옛날에는 전부 뭐였냐면은, 밭으로 논으로 돼 있는 데였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 이제 거기다 공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뭐 강제 수용령 이런 걸 해가지고 거의 막 이렇게 돈을 제대로 지불 안 하고 그걸 막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이게 농민들이 그때 거기가 그냥 이게 농토였으니까 농민들이 막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정부를 상대로 막 이렇게 했는데 아, 그 막 검찰이나 그때 옛날에는 권력기관이 너무 셌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지주들이 막 어떤 누명을 쏘고 감옥에 가고 다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고 해가지고 어때요? 그 지주들을 몇 명 안 남고 후손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걸 다시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국가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보상을 이제 해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단 총회장님 친구분이 그 이제 그때 농림부에 있을 때 그런 일을 했던 분인데 이분들이 지주들 편에 들어서 가지고 해서 재판을 했는데 1심에서 국가가 이분들한테 배상하는 금액이 22조 3천억을 배상을 해라 그랬어요. 22조 3천억. 그럼 4대강 사업할 때 22조 들었죠. 우리 지금 전라남도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한 7, 8년 전에 우리 전라남도 1년 예산이 5조 6천억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지금 6조 넘은 것 같은 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2조 8천억, 3천억이면 얼마나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주도적인 일을 했던 장로님한테 그분들이 막 천문학적인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장로님이 어떻게 저를 좀 좋게 봤는가 100억을 준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근데 100억을 준다고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계속 만나면 한 소리가 그 목사님 처음 마음을 잃지 마세요. 초심을 변하면 안 됩니다. 계속. 근데 제가 100억을 못 받아봤네요. 돌아가셔버렸어요. 왜냐면 그 장로님이 세월호 그 사건이 났는데 손녀가 그 세월호 사건으로 세월호 타고 가다 죽었는가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그걸 숨기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돼갖고 뭐 건강이 좀 안 좋으신 충격을 받아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100억이 아니라 뭐 천만 원도 못 받았는데 이제 좀 안타깝게 됐죠. 제가 100억을 받았으면 빨리 뭐가 좀 됐을 건데. 근데 이제 계속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들 모였는데 거기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유병헌이가 뭐 100억을 줬다고 하던데 꿈의 교회 건축할 때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유병헌이 알지도 못한 이제 뭐 유병헌이가 구원파의 그 먼단을 그런 건 다 알죠. 그 사무트레이딩하고 한강 유람선하고 뭐 이런 세모스코알렌 이런 등등 또 여러 가지 기업이 한다는 거 알죠. 그렇지만은 제가 뭐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 돈을 주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스운 얘기라고 이제 하고 말았는데 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때? 안 될 때보다도 잘 될 때 형통할 때 부유하게 됐을 때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의 안일과 나태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요. 제가 보면 많이 그걸 보거든요. 참 어려울 때 그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차라리 저분은 그게 일이 안 풀렸을 때가 더 좋았다.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다리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뭐 안진뱅이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분을 이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고침받으니까 고침받은 다리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두 다리 멀쩡하니까 세상으로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경고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잘될 때, 형통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두 번째 6장 14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죠. 여기 보면 15절까지 볼까요? 어디?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절대 네 주변에 있는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신다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잘 섬기라 그런 말씀.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네, 마사가 무리바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는데 그 마사라고는 무리바에서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겠죠. 딱 한 가지 외에 뭐예요? 십일조를 드려서 너희가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축복해 주는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이걸 시험하는 것 외에는 절대 시험하지 말라겠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찾아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겠죠. 그 다음에 천하 만국에 다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 전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지금도 마귀는 이런 짓을 해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들이 어떻게 돼? 그 부귀 영화 권세 때문에 마귀에게 굴복을 해서 마귀 종로를 하며 살게 만들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시편 91편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했잖냐. 한번 진짜로 그렇게 한지 시험해 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죠. 예. 여러분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너를 지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뭐냐면 의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진짜 하는 거 안 하는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우리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시험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면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네, 저기 보면은 7장 1절로 2절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거 보여주세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신명기 끝나면 이제 여호수아 가게 되네요. 그때 어떻게 이 땅을 다 정복해 가는가 그걸 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너희가 이 땅을 들어가서 여기를 정복할 때 이 땅에는 이미 뭐냐면은 가나안 족수 일곱 부족들이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들어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들어갔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그걸 말씀해 줘요. 첫 번째가 보겠습니다. 그들을 뭐 하라고요? 진멸하래.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래요. 막 아이들까지도 싹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뒤에 보면 나와요. 너무 하나님은 많은 분들이 그러면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그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막 이러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는 이유가 있어요. 그 족속이요, 너무 악한 족속이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러면서 정말로 악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올무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할. 그거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완전히 진멸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과 뭐를 하지 말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래. 어떤 언약도 맺지 말래.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로 속여갖고 왔는데 여호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는데 안 물어보고, 아, 그 말만 듣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이제 이게 실수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아,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했는데 기도 안 할 때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또 보겠어요, 거기.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 거니 그들을 불쌍히 뭐라고요? 여기지도 말래. 여기지 말라. 절대 불쌍히. 아, 어떻게 이런,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아, 뭐 이런 걸 어떻게 이러냐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해야 되는데, 아, 목사님 그래도 이거 너무 뭐하잖아요. 너무 뭐하길 뭐 어떻게 하라는 거 그럼. 근데 우리가 인본주의란 게 그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했잖아요. 그럼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해? 나중에 여러분한테 자기가 그 고통과 해를 다 입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아, 내가 그때 이걸 뭐 하는 건데 왜 그랬던 거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3절부터 계속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오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은 그들과 뭐 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야겠죠. 그들에게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지 말고 또 그 딸을 줘가지고 사위를 삼지 말고 이런 절대 그 족속 가나안 족속과는 혼인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만약에 혼인을 하면은 그 여자 며느리를 사면 그들이 네 아들을 유혹하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 여러분 이거는 신약이도 마찬가지. 자,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지난번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는 소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끼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메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 다음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사탄을 말하는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근데 보면은요, 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뭐라고 해요? 네가 그 집에 시집 가가지고 선교사로 가서 그 안 믿는 집을 전도해 다 구원한. 이거는 인본주의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성경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돼. 근데 보면은요, 아니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갖고 살다 한 사람이 먼저 믿고 이런 경우는 상관없겠죠. 근데 먼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절대 혼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도 이런 것을 너무 지금 한국교회 잘못 가르쳐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네, 성경이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 하연이 있는데 하연이가 안 믿는 집으로 시집 가서 봐, 만약에. 근데 안 믿는 집안에서 이제 이런 명절이 됐어. 그러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어때? 며느라, 이리 와서 너 음식 만들어라, 뭐 제사 음식 만들어라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 아버님,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뭐였지? 난리 났죠. 그렇잖아요. 네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집에 왔으면 우리 집의 법도를 따라야지. 그러면서 어때요? 그럼 어때요? 신랑한테 아우 나는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못 가는데 어땠는데? 신랑이 안 믿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안 믿는 남자가 했다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어때요? 하영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다 말해서 뭐 해줄게 하는데 어떻게 돼? 결혼 딱 하고 나면은 그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해야지 해놓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리고 금방 그랬잖아요 안 믿는 여자하고 하면은 그 가난족 속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살살살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 솔로몬 같은 그런 훌륭한 왕도 어떻게 돼요? 안 믿는 다른 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그 후궁으로 들였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 여자들을 위해 막 신당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지금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목상을 찍으며 우상들을 불사라 했죠.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들이 제사 지낼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만드는 걸 다 깨뜨리고 목상 또 나무로 해놓은 것도 다 찍어버리고 우상들을 완전히 불사라 했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없애버려야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 화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에 대해서도 연구하지 말아라. 그 연구하다가 너희가 그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연구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저도 이제 이 기독교에 보면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불교와 예를 들어 기독교, 기독교와 뭐 유교, 기독교와 이슬람교 뭐 이런 종교들을 비교해서 공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기독교인인데 불교에 대해서 너무 깊이 또 아니면 막 유교에 대해서 깊이 하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예. 자기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뭐라면 너희는 다른 신들에 대해서 연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상이나 제단을 다 깨뜨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불사르고 이렇게 하는 흔적을 남겨놓지 말래.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그걸 왜 이렇게 철저히 안 하면 나중에 큰 그것이 어려움이 되고 올무가 되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진멸하라, 언약을 맺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목상을 찍으며 우상을 불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늘 이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철저히 그거를 제거해야 그래야 내 신앙이 병들지 않는. 두 번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용납하면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되고 그것이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마라. 인간적인 생각, 아이고 너무 이거 그럴 수 있나 이러면서 놔두면 안 된다. 그게 나중에 그게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올무가 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거나 안 믿는 자와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짜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철저하게 구별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 첫째, 하나님의 택한 받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이런 귀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과 구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라고 한 겁니다. 예, 네, 철저하게. 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천주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천주교. 가톨릭 교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안 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제사도 지내. 그리고 또 예수 상도 만들고 마리아 상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이방신을 섬기는 데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철저하게 그 교회가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됐을 건데 적당히 타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마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거기 믿음을 제대로 갖기가 구원에 이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자 13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 주시려고 그런다고요? 복 주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만은 자 이제 구약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그들과 짝이 가지고 혼인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동화되고 같이 혼합되고 그리고 그들 올무가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해.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과 섞여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과 같이 그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혼인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문화의 영향 이런 걸 다 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만 오직 제대로 섬기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어때요? 올무에 들지 않도록.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들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여기 보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가 된대. 올무가.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 다음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안에 들어온 것이 있잖아요. 이게 가증한 거, 이게 좀 합당하지 못한 거. 저는 이제 좀 우스운 얘기인데 이제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왔는데 그 집에 가서 아무 귀신을 쫓아내도 안 나가요. 대부분 귀신 쫓아내면 나가는데 안 나가. 이야 이상하다. 그때 이제 성령 받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해가지고 어디 그 집안에 뭐가 있는가 이제 한번 봤더니 막 이런 있잖아요. 귀신을 불러들일 수 있는 이런 가증한 것들이 그 집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갖다가 모아서 버리고 불태우고 이렇게 하도록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 악한 것이 가증한 것을 들이면요 집안에 악한 것이 들어와.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어떤 집에 보면 너무 이 집안에 이걸 가져오면 안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그런 게 이제 뭐냐면요 다 묻어 들어와요. 더러운 게 악한 영이 너무 또 민감해가지고 뭐 호랑이만 있어도 이런 거 갖다가 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호랑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어떤 가증한 거 있잖아요. 이런 막 우상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그런 것을 가져오면은 이거는 그것이 집안에 어떤 그 안 좋은 것을 불러들여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어디 뭘 살 때도
이걸 좀 잘 봐야 돼요. 살 때도 차를 사든 뭐 무슨 뭐 뭐를 기념품을 사든 아니면 뭐 뭐를 사든 이렇게 할 때 이걸 봐야 돼요. 거기 보면은 진짜 이상한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말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걸 조용히 어떻게 가지고 있잖아요. 또 선물이라고 갖다 줬는데 그래서 조용히 어떻게 해서 그걸 해서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고 막 이런 게 이제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아 성도들이 이런 걸 너무 잘 모르는구나.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을 그러잖아요. 가증한 것을 집안에 들이지 말아라. 그 때문에 너희가 진멸을 당할 것노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이게 영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게 이제 32과 제가 오늘 좀 빨리 다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 봐 다시 안 만들고 빨리 해가지고 끝낸다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또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에 33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